아래로는 치이고 위로는 눌리고 어디 가서 말도 못하겠고 어쩌겠어. 내가 참아야지. 이 시대 모든 남자들의 애환을 이야기합니다. 남자라는 이유로. 남자라는 이유로 함께할 중년 남성 대표 두 분입니다. TBS의 나선홍 아나운서 부장, 가수 진심원 씨 어서 오세요.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나선홍입니다. 네, 오랜만입니다. 진심원입니다. 네. 거지 온에어 들어왔으면 좀 조용히 하세요. 뭐 이렇게 뭐 둘이 뭐 때문에 이렇게 떠들고 그랬어요? 주제 때문에요. 주제 때문에? 네. 웬 또 빵똥 모자를 그거 쓰고 왔어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지금 얘기했던 거예요. 뭐 모자가 그렇게 생겼어? 그러니까. 이따 보면 압니다. 이따 보시면 압니다. 중국집 요리사가 이따 이걸로 빵 터질 일이 있어요. 뭐가 이 안에서 뭐가 네, 나와요? 조금 이따 빵 터질 일이 있습니다. 자. 시작하자마자 두 분한테 관심 집중하는 문자 쏟아지고 있네. 진상 다시 왔네. 네. 진상. 네. 안녕하십니까. 와, 오랜만에 완전체다. 진상, 화상, 최상. 네. 저도 이제 상자가 되네. 최상. 삼상이네. 삼상. 베스트 초이. 네. 우리 저 역사책에 뭔 삼상회담이 뭐죠? 모스크바 삼상회담. 그렇지. 네. 그 회담에서 무슨 일이 어떤 결정이 났어요? 모스크바 삼상회담에서 이제 그 휴전선이 갈 저 이 남북이. 자, 오늘 저 스튜디오 분위기는 총각 세 분이 앉아 계신 듯합니다. 네. 와, 총각까지는 아니고요. 예. 예. 알타리? 알타리 할까? 알타리? 알타리 괜찮네요. 예. 알타리 뭐. 아, 예. 우리 진심 오신 진짜 알타리 닮았다. 악역 낀 알타리? 아, 죄송합니다. 자. 조금 이따 한방 쏘실 거죠? 가루지기님이 제일 재밌는데. 진상 씨가 지난주 안 나왔잖아요. 예. 그래 김웅욱 씨가 이 시간에 네. 월드컵 얘기도 하고 그랬었는데. 네. 저 나선홍 아나운서가 가루지기가 됐잖아. 네? 그렇죠. 아, 그때 있었잖아요. 그 전에도 가루지기 내가 알고 네. 있었죠. 그 전전주. 아, 그 전전주 네. 했던 네. 얘기예요. 네. 어때 밖에서 뭐 가루지기 별명 듣더니 괜찮대요? 아, 뭐 반응은 없더라고요. 반응이 없어요. 네. 김현우 PD가 좀 나름 좀 뭐 컴플렉스가 있나 봐요. 저희 네. 그 가루지기 얘기하니까 좀 싫어하더라고. 나 부장님 우리 강하나 좀 괴롭히지 마세요 이런 문자인데 아니 강지연 아나운서 괴롭혀요? 아 그게 네. 아니고 네. 강지연 아나운서가 이번에 그 앨범을 냈어요. 무슨 뭐? 앨범? 노래. 진짜? 네. 노래를 냈다고요? 부장님은 그래? 날 너무 귀찮게 한가 뭐죠? 근데 그 부장님이 제가 아니에요. 누구예요?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김경래 부장. 네, 네. 남자들은 나를 그냥 안 둬 뭐 이런 노래도 있는데 그거를 패러디한 거예요. 남자는 여자를 귀찮게 해. 그 노래를 그대로 패러디해 가사만 패러디한 씨, 거예요. 예, 윤수현 씨 노래를 아, 그 윤수현 씨 노래를 패러디했구나. 네. 부장님은 날 가만 안 놔둬. 네, 여기서 아, 그걸 기왕 거 앨범을 내려면 네. 창의적으로 그 곡도 새로 쓰고 그래야지 남이 써놓은 곡에다가 숟가락 얹고 말해요. 네? 저도 지금 진심원 씨만 쳐다보고 있는데 네. 네, 노래 하나 줄 것 같아요. 아, 그냥 방송국에서 열심히 아나운서 생활 하세요.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지금 안 되잖아요. 빡빡하잖아요. 12월 첫날입니다. 12월 1일 오늘 아침에 저도 집에서 달력 한 장 11월 거 딱 남기니까 달력 한 장 남았더만. 아, 두 분도 달력 남기고 왔어요? 네. 아, 어떻게 남겼어 달력? 저는 그 제 책상에 네. 그 탁상 사무실에 캘린더. 와서 네, 네. 사무실에 와서 네, 그거 한 장 딱 넘기니까 무슨 기분이 드? 마음이 야 또 이렇게 한 살을 더 먹게 되는구나. 그러게. 네. 저는 한 장 남기면서 12월 딱 달력 보면서 아 이제 한 장밖에 안 남았네. 네? 시간이 참 빠르다. 뭐 누구나 그런 생각 하겠지만 네. 우리 진상은 무슨 생각? 이제 달력을 넘기진 않았지만 네. 이제 스마트폰에 그 이제 스케줄표 있잖아요. 네. 그렇게 한 달 한 달 넘기잖아요. 그것도 남기는 거라고 하치고 다 넘기는데 네. 이제 1월 1일이 딱 2023년이 보이는데 네. 야 이거 엊그제 1월 1일 된 것 같은데 그러니까. 벌써 이제 12월이 됐구나. 아니 저도 그 생각이 들더라고. 네. 올 1월 달에 이거 새 달력 탁 벽에다 걸면서 야 올 2022년 열심히 한번 살아봐야지 했던 때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한 장밖에 네, 안 남았다. 시간 참 빠릅니다. 네. 자 이제 본론으로 한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중년 남성들의 메마른 가슴을 축축이 적실 오늘의 주제를 그래서 이걸로 정해봤습니다. 남자들과 컴플렉스. 네.
남자들과 콤플렉스. 예. 두 분도 뭐 어떤 콤플렉스 같은 거 있어요? 저는 잘 몰랐는데요. 예. 예전에 그 가요 무대에 보면은 끝나고 나서 가수 출연 가수들이 다 서서 손 흔들면서 자자자자자자자 마지막 피날레 하잖아요. 근데 제가 키가 작은 걸 그때 많이 알았어요. 그래갖고는 여자 가수 옆으로 갑니다. 설 때 자리 배치할 때 내 유미리 누나 옆에를 선호했지. 유미리 씨. 유미리 씨 제가 그 신장을 알거든요. 그러니까 유미리 네. 누나 옆에서 내가 장신이 되는 거야. 그 남자 가수들 다 피하고. 아니 근데 거기서 마지막 거지. 무대에서 인사할 때 자리도 가운데 있는 분은 마지막 피날레 하신 분이 거기 안 서 계시죠. 보통 네, 가운데 딱 서 계시는데 나머지 서 있을 때는 PD들이 자리를 아니, 딱 지정해 주는 그때는 저 지정해 주는 게 아니고 저희들이 자유롭게 아, 쓰는데 노력껏 알아서 예, 노력껏 서는데 이제 카메라 욕심 많은 분들은 이제 가운데 막 쓰고 우리처럼 키 때문에 콤플렉스 있는 사람들은 키 작은 누나 찾아갑니다. 키 콤플렉스가 있다는 거. 나선홍 부장. 아, 저 같은 경우는 그 지금 유튜브 혹시 보고 계신 분들은 제가 지금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제가 뭘? 이 모자를 너 서버 안 들어가지? 지금 진심으로 아, 그 지금 딱 맞는 거잖아요. 제가 무슨 아 머리 제가, 크다. 제가 한번 써보겠습니다. 안 들어갑니다. 야, 진짜 장식품처럼 보인다. 야 이거 생 꽃갈 모자 그 생일 때 쓰는 그 무슨 인형 같아. 우리 저 김보람 네. 저기 우리 기술 감독이 네. 네 아주 진짜 어이없다는 식으로. 이런 거 처음 보죠. 네. 나선홍 부장은 에이, 머리가 큰 게 콤플렉스다. 아. 예. 그리고 사실은 심원 씨나 저나 이렇게 앉아서 방송하는 게 정말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다행이죠. 예.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학교 다닐 때 예. 신체 검사를 하잖아요. 선생님이 깜짝 놀라셨어요. 안전키를 재는 선생님이 계셨는데 안전키는 보통 위에서 딱 내리 찍는다고 이걸 예. 딱 내리 찍어요. 야, 네가 전교 1등이다. 안진키가 1등이야. 제일 크다. 네, 네. 그 얘기는 뭐예요? 안진키는 큰데 승키는 안 그렇다. 아, 꼭 그 뒤에를. 야, 그 노래 생각나잖아. 안진아 소나 똑같은 키. 옛날에 고등학교 다닐 때 왜 새 반이 배정되면은 한 학년 올라가지고 네. 번호 매기잖아. 맞아요. 아, 저희 학교 다닐 때는 키 수사대로 했거든. 아, 맞아요. 저희들도 맞아요. 키 작은 애부터 큰 애까지. 저 같은 경우는 사실은 저 십몇 번대를 유지가 돼야 되는데 네. 고3 때는 안 되겠더라고. 아. 1년 때 처음 10번대야. 아, 아 안 되겠어. 네. 그래서 3학년 때는 21번인가 됐잖아. 오, 비결이 그때... 뭔지 알아요? 몰라요. 그냥 뒤에 가서 까치발 들고 서 있는 거야. 그래 근데 아. 두 분도 저 어떻게 했어요? 번호 매길 때. 번호 매길 때 이제 저 같은 경우는 키 수저대로 했어요? 키 수저대로 했고 네. 또 이제 제가 성이 나씨라 네. 김씨부터 이렇게 또 가나다라마바사니까 네, 네. 저는 운동장에서 조회 시간에 네. 초등학교 때부터 중학교 때까지는 진짜 1번 2번 아, 맨 앞줄을 놓쳐본 적이 없어요. 그래갖고 키에 대해서는 야 내가 작긴 작구나. 아, 누가 아버님이 좀 작으셨나요? 우리 집이 전체적으로 작아요. 예. 유전적인 요인이 크지. 근데 한 설문조사를 보니까 예. 남자들이 가장 많이 갖고 있는 콤플렉스가요 바로 그 외모 콤플렉스, 외모. 아, 그렇죠. 특히 이제 그 중에서도 탈모하고 망가진 몸매. 네. 탈모, 그렇죠. 자, 제가 지금 그 옷을 거의 뭐 임산부 수준의 옷을 제 사이즈보다. 아. 근데 정말 정말 좋으세요. 티 안 나요 하나도. 네. 그죠? 잘 안 보이지. 네. 아 이것도 저 일종의 배 나온 게 콤플렉스다 보니까. 아, 그렇죠. 아 이걸 그대로 저 바짝 맞아요. 붙은 옷을 입고 다닐 수가 없어요. 아 맞아요. 빼느라고 좀 열심히 하고는 있습니다만 안 빠지는데. 네. 근데 머리는 두 번은 그래도 다 괜찮은 것 같아. 아직 뭐 젊고 그러니까. 아 저도 요 그 제가 말씀드린 항공 사진으로 찍으면 네. 가운데가 정수리 쪽이 좀 휑해요. 저도 무찰림 해손이 네. 심하다. 네네. 네, 네, 왜 이렇게 네. 심해졌어요? 원래가 좀 그랬던 것 같아요. 원래부터? 이쪽이. 예. 그런데 이제 최근에 여러 가지 스트레스 뭐 안팎으로 네. 회사나 어디나 네. 조금 더 심해진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나도 그래요. 그럴 때는 이제 이 머리 관리를 좀 해줘야 돼. 저도 3년 전에 이거 할 때 이 살림 훼손이 좀 심해가지고 네. 그 피부과 가서 의사 네. 처방 좀 받아가지고 아. 약을 먹기 시작했지. 아. 오늘 아침에도 돼요. 어. 도움 돼요? 아 도움이 되죠. 하루에 한 알. 예. 아, 뭐 이 방법 아니면은 이식하는 것밖에 없는데 그거보다는 빨리 저 약으로 좀 하니까 조금 괜찮아진 것 같은데. 네. 자 다음으로 많이 갖고 있는 콤플렉스가 이거래요. 학벌 콤플렉스. 학벌. 또 장남 콤플렉스도 있고 아, 두 분도 공감해요 어때요? 학벌은 저는 그
별로 요즘 학벌 따지고 이러지 않는 세상인 것 같아요. 전 제 나름대로 제 친구들도 보면은 이게 고등학교 졸업하고 성공한 친구들도 많고 이래서 네, 네. 아 이렇게 뭐 학벌을 굳이 따져야 되는가 그렇죠. 뭐 이런 생각이 들고요. 나도 보자면 뭐 어떻게 봐요? 뭐 저 같은 경우도 이제 그 그 뭐 장남 컴플렉스나 학벌 컴플렉스 요거는 좀 많이 설득력이 없는 것 같고 다 자기 학이 나름이에요. 장남 쳐주지도 않아요. 집에 가면 어머니가 요번에 뭐 조그만 땅이 있는데 우리 딱 명절날 갔더니 야 시몬아 이걸 다 앉아봐 이랬더니 예 했더니 고향에 있는 그 땅 있잖아 밭 그거 똑같이 우리 동생 둘 여동생이거든요. 셋이서 나눈다 딱 저 앞에서 제주도에 이제. 있는 거? 예. 그래서 제주도 땅값 많이 올랐다며요. 많이 올랐는데 모르죠. 뭐. 아, 그걸 3분의 1씩 나눠주시겠다. 아니, 만약에 처분하게 되면 니네 3등 해라 이러시더라고요. 아, 근데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 상속세 같은 경우 있잖아요. 공부 많이 하셔야 돼요. 아, 그래요? 근데 그게 한꺼번에 딱 부모님 돌아가시고 나서 상속받잖아요. 네. 상속세가 어마어마합니다. 근데 중간에. 뭐, 물려받는 재산이 뭐 어마어마해야지 그 고민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 이시돌 목장. 네, 네. 이시돌 목장 주인인지 알겠다. 남들이 들으면. 그게 아니고 네. 이시돌 목장의 아버지가 옛날에 직원이셨다. 예, 이랬었죠. 자 예. 오늘 주제 청취자 여러분들 남자들과 콤플렉스입니다. 외모 성격 등등 내가 갖고 있는 콤플렉스가 뭔지 여러분 문자 보내주시 바랍니다. 나선홍 아나운서 어디로 보내면 돼요? 자 TBS 앱이나 50원의 유료 문자 샵의 0951번 유튜브 댓글창도 활짝 열려 있습니다. 자 시몬 씨 어떤 선물 준비되어 있어요? 네, 화장품도 있고요. 건강식품, 영양제, 간식 세트 등등 푸짐한 선물 준비했습니다. 문자 보내주시고요. 네, 문자 받는 동안 한 중년 남성의 사연을 들어보겠습니다. 커다란 머리, 잔뜩 튀어나온 광대뼈, 그에 비해 너무나도 연약하고 협소한 턱, 역삼각형 몸매가 아닌 역삼각형 얼굴을 가진 저는 어릴 적부터 외모 스트레스가 심했습니다. 세모난 얼굴에 눈은 또 어찌나 큰지. 어릴 적 제 별명은 항상 사마귀였죠. 야 사마귀, 거기 뭐 왼쪽으로 앉아 있냐? 알랐냐? 아, 저리 가. 아이고야. 당남권 쓴다. 당남권. 사마귀가 당남권을 써. 사춘기가 되고 여드름이 얼굴을 덮은 후로는 별명도 업그레이드 됐습니다. 야, 사마귀야. 너 왜 이렇게 변태같이 생겼냐? 앞으로는 그냥 사마귀 말고 변사해, 변사. 변사가 뭔데? 변태 사마귀. 딱이지. 너랑 딱이지. 아이씨. 그렇게 십수년을 놀림받으니 피해의식이 생기더라고요. 지나가는 여성분이 그냥 웃기라도 하면 그분의 머릿속엔 야, 저 얼굴로 어떻게 돌아다니지? 오우. 라는 생각이 들어있을 것만 같았고 그 순간 땅속으로 꺼지고 싶은 생각까지 들더군요. 결국 저는 학창시절의 대부분을 외모관리를 하며 보내야 했습니다. 여드름은 꾸준히 병원에 다녀 많이 나아졌고 살도 많이 빠졌지만 떨어진 자존감은 폭구가 되질 않더라고요. 타고난 얼굴은 내가 봐도 용서가 안 되더란 말입니다. 그러던 중 TV에서 한 모델의 인터뷰를 보게 됐어요. 사실 전 아메리카에서 자라서인지 못생겼다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근데 한국에선 저를 못생긴 모럴이라고 부르더라고요. 모럴. 모델이라 해야 되나? 한국은 너무 획일적이에요. 각자의 개성과 매력을 인정하지를 못하죠. 그 얘기를 들으며 저는 타인을 외모로만 평가하고 함부로 말하는 사람들이 외려 더 못났다는 것. 외모로 나를 놀리거나 무시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건 엄밀히 말해 내 문제가 아니라 그 사람의 성숙하지 못한 인격 문제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때부터 다른 사람의 눈을 만족시키기 위한 외모 가꾸기도 어떤 기준에 따라 스스로에게 가격표를 붙이는 일도 멈췄던 것 같아요. 중년이 된 지금은 지독한 외모 컴플렉스에서 벗어나 사마귀계의 별이 되어 살고 있습니다. 네, 외모 컴플렉스를 이제 극복하신 한편의 저 영화를 보는 것 같아서 두 분. 자, 근데요, 청취자 여러분 지진 발생을 안내드립니다. 기상청이 오늘 3시 21분 조금 전 경북 김천시 동북동쪽 14km 지역에 리터 규모 3.2의 지진 발생을
발표했습니다. 네. 3시 17분에 경북 김천 동북동쪽 14km 지역에 3.2 규모 지진이 발생을 했다는 소식 좀 알려드리겠습니다. 피해가 없기를 좀 바라고요. 자, 어렸을 때 이제 사막이다. 아마 역삼각형 뭐 삼각형으로 생기고 그러다 보니까 어릴 땐 보통 이런 그 친구들이 별명을 그런 거 하지. 얼굴 생김새가지고. 네. 네. 별명 뭐였어요? 우리 진심. 저는 제리였어요. 제리? 제리? 통과제리 할 때? 제리. 아, 네, 제리. 닮았네. 톰은 고양이고 제리는 생쥐. 네. 아. 생쥐처럼 조그만 애가 막 잘 뛰어다니는. 그 상대 역할은 뭐 톰도 있었어요? 톰? 톰은 없었어요. 근데 자꾸 저만 보면 제리야 제리야 이랬어요. 아니 남말 하지 말고 나선호 아나운서는 어렸을 때 별명 뭐였어요? 저는 어렸을 때 뭐 좀 이렇게 통통하고 좀 하얀 피부였거든요. 그래서 네. 뭐 그 꽃돼지 뭐 돼지라는 별명이 있어요. 아, 어릴 때부터 이게 네. 네. 평수가 좀 나가니까. 네. 아니, 평수라기보다는 좀 통통한 이미지. 네. 네. 그래서 저 어렸을 때 그 100일 지났는데 소아과를 갔는데 네. 네. 그 뭐 분유회사에 광고 그 모델 제의를 제가 받았다 그래요. 아, 어렸을 때 튼튼해서. 네. 네. 튼튼해서. 아, 근데 응? 저 의뢰만 받고 실제로 모델로 발탁되진 않았고. 연락이 그 뒤로 없었던 거야. 의뢰만 한번 왔었고요. 첫 인상은 좀 분유인데 돌아보니까 아 근데 너는 모유다 이렇게 생각을 했나 봐. 저기요, 저 밖에서 그러는데 네. 이 테이블 이렇게 손으로 치는 소리가 크대. 아 저는 친 적이 없는데. 아 제가 쳤습니다. 아 그래요? 뭐 쳤어요? 화난 일 있어요? 아 죄송합니다. 저 지금 무의식 중에. 한번 쳐봐요. 네. 자, 네. 그 사이에 문자를 보내주고 계신데 한번 소개해 주세요. 네. 네, 지금은 장남이나 학벌 이런 거 필요 없어요. 부모님 모시는 사람이 예, 많이 받아야죠. 이렇게 있네요. 네. 네. 우리 집 묵은지 서방이 큰아들인데 장남 컴플렉스에 있어서 뭐든 다 나서요. 이렇게. 묵은지 아. 서방이 이제 남편을 이제 별명을 묵은지 서방이라고 하시는 거죠. 장남이다 이게 장남. 네네네. 저의 컴플렉스는 눈입니다. 눈? 네, 눈. 학교 다닐 때 별명이 와이셔츠 단추구멍으로 아, 작다 이런 말씀이구나. 아, 그러네요. 어. 와이셔츠만 나오면 상대방을 쳐다보게 되는 습관이 몸에 배어있네요. 네. 자, 이런 문자 여러분들 네.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주제 남자들과 컴플렉스입니다. 사연 기다리고 있습니다. TBS 앱이나 50원 유료 문자 샵 연구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노래 한 곡 좀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이야기했던 강지현 아나운서가 yeah. 발표한 노래 부장님은 날 가만 안 놔둬. 궁금하네. 여기서 네. 부장님은 나선홍 부장은 아니랍니다. 네. 구호구호쇼 네, 네. 앞서 프로그램 진행하고 있는 강지현 아나운서의 부장님은 날 가만 안 놔둬. 아. 저도 노래를 뭐 앨범을 만들었는데 만에 고역은 들었는데 실제로 네. 들어보긴 처음이네. 네. 저 자꾸 저 들으신 분께서 아무리 들어도 나 부장이 맞는 것 같습니다. 나선홍 부장은 아니고 아, 김경래 부장이에요. 김경래, 김경래 부장이 딱이에요. 강지현 아나운서 보고 뭐 개그해라 네. 뭐해라 노래해라 그렇게 시키니까 네. 자기를 그냥 안 놔둔다. 예. 네. 또 다르면 중독성이 있다 노래가. 예. 예. 또 다르면 전업해도 되겠어요. 예. 진심원 씨 프로가 보기에는 어때요? 이 빠른 노래는 리듬이 중요하거든요. 예. 네. 이제 강지현 아나운서가 리듬감이 참 좋네요. 네. 리듬을 잘 타고 그다음에 아나운서라서 그런지 가사 전달이 잘 되면서 그렇죠. 약간 김완선 씨 같은 그래요, 소리가 그래요. 나오면서 맞아요. 느낌이 아주 기분 좋네요. 목소리 색깔이 좀 네, 있는 거 같고 그리고 이제 얼굴도 예쁘고 네. 아니고 또 강지현 아나운서가 또 피아니스트예요. 아 그래요? 그러면 어쩐지 리듬감이 좋더라고요. 네. 네. 자, 아쉬운 건 뭐 없어요? 아쉬운 거. 거는 이제 조금 저 기계를 좀 많이 만졌던 느낌이 좀 드는데. 아, 이 사람 시원하게 아주 시원하네. 시원한 평가예요. 네, 네. 아, 이거 듣고 있나? LED? LED 기계? 아니, 그게 아니고 좀 이렇게 그 오토 있어요. 아니, 그게 참 요즘에 참 기계가 많이 발달했나 봐요. 네. 좀 무너지는 거 올려 주고 그래도 하여튼 뭐 프로의 평가를 들어보니까 아, 너무 좋아요. 전반 적으로 뭐 네. 나쁘진 않네요. 아 좋습니다. 네. 자 노래 잘 들었고요. 노래 듣는 동안에 또 사연을 많이 보내주셨는데 사연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시작해 주세요. 저는 눈과 눈 사이에 점이 있어서 아 미간에. 석가모니로 불렸습니다. 네, 정작 제 종교는 천주교입니다. 저는 술을 한 잔만 마셔도 얼굴이 시뻘개집니다. 주량은 소주 한 병 정도인데 주위에서 소주 한 잔만 마셔도
뻘개진 얼굴을 보고 많이 취해 보인다고 술을 못 마시게 합니다. 이제 연말이라 모임이 많아질 텐데 벌써부터 걱정입니다. 네. 네. 저의 컴플렉스는 이름입니다. 학창시절 봄에 수업시간에 조는 학생은 다 저 때문에 존다고 제가 원흉이었어요. 이름이 뭔데요? 제 이름은 춘곤입니다. 개명하기에 너무 늦었죠. 야, 춘곤증 할 때 춘곤, 네. 춘근임, 뿌리근 발음이면 모르겠는데 야, 네. 어디 곤자. 예전에는 이제 봄춘자 써서 많이들 이름을 지으셨죠. 네. 네. 아마 여기 한자 곤자는 그 춘곤증 할 때 곤자, 곤란한 곤자 그건 아닐 거고 네. 건곤감리 할 때 흥터변해하는 네. 네. 그걸 네. 것 같아요. 네. 또 저의 컴플렉스는 이거 했어요. 했어요. 네. 눈이라고 했었죠. 네. 예. 잘 안 보여요? 아니 잘 보입니다. 컴플렉스 있어요? 아니 눈이 요즘 눈에 컴플렉스가 생기네요. 잠시 전하는 말씀 듣고 와서 여러분들의 컴플렉스 사연 더 살펴보고 수다 좀 떨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각 3시 34분입니다. 중년 남성들의 메마른 가슴을 축축하게 적셔드립니다. 남자라는 이유로 나선홍 아나운서하고 가수 진심원 씨하고요. 남자들과 콤플렉스 주제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아까 저 강지현 아나운서 노래 틀어드렸잖아요. 그랬더니 이렇게 문자가 왔네. 강지현 아나운서가 괜찮아요. 우린 기계랑 친해요. 아니, 요즘, 아, 직접 보낸 거예요? 직접 보냈대 지금. 요즘 저 전문 가수들도요. 네. 예, 조금씩은 다 만져야 돼요. 예, 그래서 정리 작업을 좀 하는 그런 거고. 그러니까 음악에도 어떤 성형 수술이 필요한 거예요. 예, 그렇죠. 이제 너무 튀거나 도드라진 거는 믹싱 작업 통해서 이렇게. 성형 수술하는데 비싸요? 노래 성형 수술하는데? 한 30만 원 정도. 30? 싸네. 싸지. 네, 하나 만들어 보려고. 아니, 우리 일구 선배님은 전혀 기계 안 만졌어요? 저요? 네. 모르지 내가 눈을, 안 하고 제 눈을 똑바로 쳐다보십시오. 아니 나는 모르지. 저는 그냥 녹음만 제 노래만 녹음하고 나왔을 뿐이에요. 들어보면 알잖아요. 근데 형님은 네. 작업 많이 안 하셨어. 아 그래? 원래 그대로. 우리는 라이브파야. 그러니까. 라이브파. 아, 그러니까 구수하게 저는 구수하게 들리더라고요. 들린다고. 네. 네. 그런 매력이. 저 밖에 저 천인 PD하고 같이 갔었거든 녹음하러. 네. 기계 도움을 받긴 기계 받았구나. 저는 안에 녹음실에서 전격 공개야? 그렇구나. 노래만 하다 아니면 나왔기 때문에 밖에서 어떻게든 전 모르지. 알겠습니다. 그게 내 죄야? 아니요. 뭐 그렇다고. 아, 밖에서 기계 만지 내가 만져달라고 그래요. 아치. 네. TBS는 DJ 분들이 가수로 전업하시네요. 네. 네. 그렇죠. 뭐 저도 노래는 발표를 했으니까 나부장도 하나 좀 해보세요. 진심은 씨, 네. 저 이제 TBS 갈수록 생활도 어려워지는데 하나 주셔야 됩니다. 네. 왜냐하면 지금 뭐 상황이 말이죠. 같은 친구끼리 그 노래 같은 거 언제라도 좀 해주시고 뉴스하고 프로그램만으로는 이게 그 생활고가 와요. 네, 네 그러니까. 빨리 유튜브 하려고 네? 유튜브 하려고 유튜브도 하고 할 거 다 해야 됩니다. 자, 근데 사연이 생각보다 오늘 적게 옵니다. 이 컴플렉스 청취자분들께서 별로 없으신가 봐요. 네. 자, 청취자분들 남자들과 컴플렉스 주제입니다. 많이 좀 보내주십시오. 예, 살다 보면은 이 우리 나이 때나 되고 좀 나이가 좀 들어가는 분들은 야 컴플렉스 무슨 컴플렉스냐 우리가 생긴대로 살지 뭐 이제 이 나이에 뭐 이런 분들이 좀 많이 계실 그렇죠. 거예요. 그렇죠. 나이 먹으면은 예. 사춘기 때도 진심원 씨 같은 경우는 키 때문에 많이 고민 많았죠. 키 때문에 많았고 사실 저는 어렸을 때 형님 탈모가 원형 탈모가 탈모? 탈모. 어렸을 때 뭐 털 빠졌어요. 아 지금 괜찮은데 원형 탈모가 왔었는데 그때는 가발을 썼었어요. 정말로요? 아 무대 올라가야 되는 부분 가발. 네, 부분 가발 썼는데 서른도 선배님하고 저기 저 강원도 춘천에 공연을 갔다가 끝나고 이제 밥을 먹는다 내 앞에 앉았어. 서른도 시장 둘이서 내 앞에 앉았는데 형님이 나보더니 시몬아. 니도 우리 식구가 반갑다 이런 거야. 아니야 그래갖고 형님 무슨 말씀이세요? 딱 보면 안다. 그래 그래. 많이 심었다 아이가. 야 그래 안다. 잘하는데 근데 아까줄게. 서로 얘기해. 딱 이랬는데 내가 치료해갖고 딱 보고 이제 가요 무대에서 만났어. 형님이 날 보더니 이상한데. 어찌 된 거야? 탈모 치료하고 원형 탈모 심었어요? 아니 원형 탈모는 쏙 빠져불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치료를 어떻게 했냐고. 아니 약 먹고 약으로 계속했죠. 약 먹고 뭐 이식 그런 건 안 하시고. 예예예. 예, 예. 요 뒤에 사진 이거는 요 멀쩡한 거죠. 저 다음에 원형이 온 거예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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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랬구나. 아 스트레스 그거 조심하셔야 자,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이제 소개 좀 해주세요. 청취자들 문자. 컴플렉스도 한창 때지 나이 먹으면 그것도 추억이 됩니다. 맞아요. 네. 네.
저는 그런 게 그런 게 아니 여보세요. 네네. 아 그냥 계속 읽어만 내려가 왜? 한 마디씩 수다를 떨어줘야지. 네. 하세요. 네. 컴플렉스도 한창 떼고 나이 먹으면 다 추억이 된다고 그러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뭐 네. 진심호 씨도 그때 내가 왜 그랬을까? 네. 키가 뭐 키 크다고 무슨 뭐가 다르나 공기가 뭐 다르다는데. 근데 이런 문자는 안 오시는데 제가 두 분한테 물어볼게. 네. 목욕탕 가면은 저 우리 남자들 코너니까 그냥 얼른 씻고 나와버리죠. 네. 저는 목욕탕 가면 뭐 이렇게 콤플렉스런 거 없어요. 예전에 진심호 씨랑 그 축구를 같이 했잖아요. 네. 그럼 축구 끝나면 사우나를 간다고요. 네. 이제 그 탕에 들어가 씻고 그 이제 사우나를 들어가잖아요. 시원아 들어와 들어와. 네. 네. 에이, 별로 안 뜨거 들어와. 아니야. 아니, 나, 제, 아니야 먼저 나갈게 그러고 아, 나가더라고. 제가 제일 진심은 씨가 네. 제가 제일 많이 들었던 얘기가 네. 얘 벌써 나갔니? 아니 왜 이렇게 일찍 나갔어요? 아니 내, 다른 사람들하고 같이 아직 앉아 있지. 그 몸매가 좋은 내 친구 이정용이라고 있어요. 어, 그 친구하고 이제 목욕을 네. 하면은 네. 걔는 거울 앞에서 덩치 좋지 그냥 네, 몸매가 저 저기 뭐라 그러지 중년 그 아주 왕자 새겨지고 있잖아. 어. 딱 서갖고 계속 그냥 뭘지 하는 그렇지. 거야. 컴플렉스가 없는 남자들은 네. 주로 탕 안에 안 앉아 있지. 네. 주로 걸어 다녀 이렇게. 어, 막 그냥 네. 거기 왜 이렇게 이제 그러니까. 돌아다녀? 어. 그래갖고 야 정용아 가자 이러면 어 좀만 기다려. 나 먼저 돌아다니는 나갈게. 나 먼저. 나부장은 어때? 걸어 다니는 편이에요? 탕 안에 들어가 있는 편이에요? 저는 누워 있어요. 누워 있어. 야, 자, 또 다른 문자 네. 소개해 주세요. 네. 네. 저는 무대 컴플렉스라고 해야 하나요? 여러 사람 앞에 서면 머릿속이 백지가 돼요. 네. 1대1 대화는 잘하는데 여러 사람의 시선이 느껴지면 말문지막해요. 그래서 단체 집단의 임원 자리가 겁이 납니다. 예. 아. 네. 지금 무대 컴플렉스라고 하셨는데 네. 저게 이른바 전문용어로 이 공포증 아니에요? 네. 개인 공포증. 아, 그럴 수 있네요. 네. 네. 뭐 진상이나 뭐 나상, 화상은 뭐 그런 게 없겠지만 다 처음엔 방송들 많이 하시니까 첫 무대가 제가 KBS에서 그저 스타 탄생이라는 무대를 섰는데 예. NG를 몇 번 냈는지 몰라요. 아, 녹화를 했습니까? 예, 녹화했는데 막 그 땀이 너무 많이 나니까 땀 닦고 하라고. 예. 아, 너무 너무 힘들었어요. 네. 힘들죠. 네. 네. 극복하려면 저게 경험을 좀 자주 해야 되는 수밖에 맞습니다. 없어. 네. 저도 키 작은 게 고민이었는데요. 군에 가서 확 날려버렸습니다. 목봉 체조할 때 큰 사람 옆에 서서 하면 그저 먹었죠. 힘 안 들지. 이게 무슨 얘기냐면 아시죠? 알죠. 네네. 목봉 체조. 네. 네. 키 큰 사람 그 어깨까지만 오잖아. 그러니까 목봉 체조의 원칙은 그 키 높이를 네. 잘 맞춰줘야 되는 거예요. 키 큰 사람부터 낮은 사람 순으로 그렇죠. 한다든가. 네. 예를 들어 가장 키 큰 사람이 중간에 서봐. 그 사람 허리는 나가는 거 맞아요. 큰일 나죠. 그럴 때 요령 있게 딱 키 큰 사람 뒤에 섰다. 네. 네. 별로 힘 안 드는 거지. 흉내만 내면 되는 거예요. 위 아래로. 예. 일구형님 전 머리 때문에 컴플렉스 받고 있습니다. 머리가 왜? 아, 사진을 보내주셨대요. 어, 지금 사진도 지금 보내셨네. 번쩍번쩍하십니다. 시원하시네요. 예. 아니 근데 머리만 번쩍번쩍하신 게 아니라 이 티셔츠 남방도 남방도 용무늬가 그려졌나봐. 아니 잘생기셨어요. 쌍꺼풀이시고 예, 허도 오뚝하신 게 아니 진짜 관상이 좋으시네. 그 조명 밑에서 찍으셨는지 정말. 일부러 강조하시려고 위에 그 형광등이 한 다섯 개는 있어 보입니다. LED 형광등인데 반짝반짝거려. 근데 저런 분들이 가발을 쓰면 또 가발빨이 좋아요. 아~ 가발 쓰시면은 지금 심기에는 면적이 너무 좀 넓어 보이시잖아요. 예. 저희가 뭐 전문인은 아니고 예, 가발 쓸 때 테이핑을 하거든요. 테이핑하기 예. 딱 좋은 머리. 이덕화 씨가 하신 말씀이 있잖아요. 뭐라고? 모발. 예. 진심호 씨 작년 인천 모 호텔 공연 이건 제가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 해보세요. 진심호 씨 작년 인천 모 호텔 공연에서 보니까 185cm는 돼 보이던데 정말 수준 높은 우리 청취자분이십니다. 네. 예. 그때 뭐 키 높이 구두 신었어요? 항상 신고 다니죠. 지금은 아니 안 신어요 형님. 이제는 아니잖아. 이제는 무대에서 저 그거 안 신습니다. 근데 키높이를 신으면 네. 정말 그 힘들어요. 허리에 부담이 되죠. 무릎에도 부담이 되고 허리에도 부담이 되고 그래요. 저 포기했어요. 네. 그러니까 여성분들 하이힐 신는 거랑 비슷한 거예요. 대단해, 그게 대단해. 뭐 적정한 키가 또 가수들 매력이지. 아, 그럼요. 근데 지난주 KBS 아침마당에 나왔었죠. 네, 네, 네. 라이브로 막 네, 노래하더라고 네, 네, 네. 보약 같은 친구. 예, 네, 예. 네. 옷을 저런 옷 더 비슷한 옷을 아주 화려한 아, 요새 좀 옷을 입고 맞춰서 예. 디자이너 분한테 디자이너요? 예.
그런 거 좀 있으면 좀 남는 거 있으면 나한테 하나 좀. 형 제 사이즈가 안 맞아요. 저기 죄송한데 옷이 찢어질 것 같아요. 여보세요. 빨리 진행하세요. 네. 네. 저는 고등학교 때까지 1번, 2번 그랬지요. 제가 축구를 좀 하는데 키 적다고 선생님이 키 큰 애들만 뽑더라고요. 아주 스트레스 많이 받았네요. 아, 1번, 2번이 저거 아니야. 키 작은 친구들. 1번, 2번. 키 작으니까 안 뽑아줘가지고 서운했다. 선생님께서 축구를 아주 모르시는 분이세요. 왜냐면 축구라는 게 사실 키로 하는 게 아닙니다. 뭘로 해요? 여러분 리오넬 메시 163밖에 안 되잖아요. 그렇죠. 68. 68인가요? 68, 아무튼 68, 예. 이렇게 키가 크다고 해서 축구를 잘하는 건 아니거든요. 물론 이제 수비진 디펜스 쪽이나 이제 골키퍼들은 키가 커야 되는데 네. 근데 우리 진심호 씨도 뭐 윙어잖아요. 네. 얼마나 빠르고 날렵한데요. 메시보단 작습니다. 메시가 오늘 새벽에 아르헨티나가 16강에 올라갔습니다. 폴란드하고 했는데 골은 못 넣었지. 골은 못 넣었는데 오늘 네. 메시가 페널티킥을 찼는데 네. 폴란드 골키퍼 뭐 세제스킨가? 네. 그 친구가 막아버리더라고. 네. 제가 그 메시를 직접 봤잖아. 어디서요? 베이징 올림픽 때. 아, 베이징 올림픽. 2008년 베이징 올림픽 때. 가까이서 보셨어요? 아, 그럼요. 아, 그럼 내가 뭐 거짓말하게 생겼어요? 아니, 멀리서 보셨어요? 내가 얘기하면 그 거짓말이라고 생각들어. 아니, 근데 뭐 가까이 보면 어떻고. 아, 너무 좋잖아. 가까이서 보면. 아니, 그 가까이서 본다는 그 자체가 큰 추억인 거지. 그렇죠. 우리 진심호 씨 이렇게 한번 보면요 연예인이 아닌 것 같아. 순박해 사람이. 가까이서 보셨어요? 네. 안녕하세요 최일구님. 저는 머리가 커서 컴플렉스네요. 나성 부장이 썼어? 그래서 모자 쓰는 걸 싫어한답니다. 와이프도 가끔 열받으면 이 대가장구라 이러면서 놀립니다. 조선시대 태어났으면 3대 장군이었을 거라고 합니다. 네. 이순신 장군, 권율 장군, 대갈 장군. 이렇게. 네. 아니, 나부장은 저런 뭐, 예? 얘기는 안 들었어요? 저는. 무슨 뭐뭐 장군? 아, 저 그 정도로 뭐 엄청나게 크진 않잖아요, 사실. 나선왕 아나운서는 저 대갈 장군 이런 거보다는 역시 네. 가루지기가 딱 맞아. 가루 장군 아니야, 가루 장군. 네? 가루 장군. 네, 알겠습니다. 네. 또 다른 분 소개해 주세요. 네. TBS 안 들으면 콤플렉스 생겨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예. 또 한 분이 예. 진심원 씨 노래 좀 틀어줘요. 예. 야. 알겠습니다. 아. 자 그러면 잠시 쉬어가면서 진심원 씨 노래 한 곡 듣겠습니다. 곡 소개 진심원 씨 음악 들으면 알잖아. 아 자기 노래도 몰라? 안 올 거면서 안 올 거면서 안 올 거면서 안 올 거면서 진심원 씨의 안 올 거면서. 아, 또 다른 분이 문자 보내서 노래 좋다 아, 좀 하네 노래 아, 노래가 좋네요. 네. 아 요즘 뭐 너무 감사합니다. 네. 네. 그 안 올 거면서 뭐 약속을 했다는 거 뭐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그 약 올리는 거야 뭐야 안 올 거면서? 그 남자가 자기야 기다려 나 금방 올게 올 거지 사랑해. 안 올 거면서 온다는 약속 왜 했냐? 네, 그런 거죠. 예전에는 뭐 망부석 이런 거지. 그런 거네. 야 정읍사. 네 정읍사. 네, 네. 한 청취자께서 나는 나 부장님의 노래를 듣고 싶어요. 네. 야 이거 안 되겠다. 조금만 기다리십시오. 잠시 네. 얼마 있다가 팬들의 네. 그 성원이 답지하고 있는데 네. 조만간 그러면 노래를 빨리 만들어야 되잖아. 네. 강지연 아나운서처럼 윤수현 씨 노래에다 얻는 것처럼 아, 진심원 씨 노래에 얻는 거야. 뭐 줄래? 뭐 줄래요? 아 생각을 해봐야죠. 뭐 생각을 해봐야 지금. 해봐요. 뭐. 시간 없어. 만든 보약으로 하자 보약. 보약 같은 친구로. 보약 같은 TBS 뭐 이런 걸로. 어, 그런 걸로. 거기 TBS가 들어가면 약간 좀 그렇고 네. 너무 정형화돼 있으니까. 한번 생각 좀 해볼게. 네, 네. 그래 보약 같은 친구로. 네, 알겠습니다. 아, 지금 좀 튕기는 것 같네요. 아니야 그런 건 아니야. 일단 나부장이 그 노래를 하여튼 만들면 네. 허리케인에서 밖에서 그래도 한 번은 틀어준대. 어, 일주일에 한 번씩 좀 열어보세요. 제 노래도 한 달에 한번 틀까 말까인데. 자 시간이 이제 얼마 없는데 자 네. 신속하게 청취자 여러분들 문자 소개해 주세요. 네. 시작. 나의 컴플렉스는 사진을 찍으면 고개가 삐딱하게 돌아가 있습니다. 내 딴에는 카메라를 똑바로 본다고 보는데 사진을 보면 고개가 삐딱하게 돌아가 있어요. 그래서 사진을 잘 안 찍습니다. 네. 아 이런 컴플렉스가 있네요. 그 6시 5분 분들이 계세요. 그렇죠. 어, 네. 삐딱하고. 그러니까 막 결혼식장 같은데 신랑 신부 뭐 주례하고 같이 사진 찍을 때 그런 거 항상 그저 신경들 쓰잖아. 근데 이 사진을 잘 나오게 하려고 하는 비결이 뭔지 알아요? 저도 옛날에 그 MBC에서 앵커하고 뭐 그럴 때 홍보 사진을 찍으러 전문 사진사 분들한테 가요. 그러면 네.
좀 웃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웃느라고 웃는데 아니래. 그래가지고 한 번은 그냥 과장법으로 하고 웃었지. 아. 내가 생각해도 내가 미친놈처럼. 아. 그랬더니 그냥 박수를 치는 거야. 바로 아. 그거래. 아. 그러니까 앞으로 저 웃는 사진을 잘 찍으려면 네. 진짜 오버해서 확 아. 웃어야 된다. 네네. 예. 자, 머리 큰 사람 군대에서 철모를 머리 위에 올려놓아야 했던 후임 기억이 납니다. 네네. 아니 우리 선배님 중에 김정우 선배님이라고 있어요. 네. 김범용 선배 친구 그 천년지기 이제 작곡하신 분인데 가루지기? 아니 가루지기가 아니고 미장원에 가서 이렇게 우리 저 네. 파마할 때 쓰잖아요. 네. 그게 안 들어간대. 아 심하네. 진짜 그분이? 그게 안 들어. 그게 안 들어갔대요. 그분 제가 만난 적이 있었는데 여기 스튜디오에서 그렇게 크지 않으시던데? 아니요 그때 저 친구들 다 해갖고 같이 갔는데 자기만 안 들어. 나선웅 부장은 철모 들어갔어요? 아 저는 정 사이즈 딱딱. 아 근데 뭐 이렇게 크다고 그래? 아니 뭐 그러니까 그냥 방송에 재밌게 하려고 그러고. 재밌게. 아 근데 옆에서 네. 보면 크긴 커. 아 진심호 씨랑 비교하니까 크게 네. 보이는 거예요. 자 또. 키높이 10cm 구두를 신어서 신발 벗고 들어가는 곳은 절대 안 들어갑니다. 불편하죠. 특히 식당 같은 데는. 근데 갑자기 네. 신발 지금 벗고 딱 들어가. 야, 너 갑자기 키가 작아졌네. 이렇게 되는 그렇지. 거지. 네. 그렇죠. 아, 58살 모쏠 우리 도련님은 여자분 모쏠이 뭐예요? 모쏠. 모태솔로. 네. 여자분 앞에만 앉으면 말을 못하고 땀만 흘려서 지금도 솔로예요. 아, 그래서 모쏠이라고 그랬고. 58이신데. 네. 네. 제 남편은 노안이 컴플렉스입니다. 어릴 때부터 10살 차이 나는 형과 다녀도 주변에서 남편 보고 형이라고 여겼을 정도로 나이든 지금에도 3살 5살 위로 봅니다. 그래서 저한테 염색도 해달라 마사지도 해달라고 합니다. 네. 이렇게 네. 노안인 분들이 있어요. 지난번에 진심호 씨의 그 친구분들 제가 만난 적이 있거든요. 네. 어우 저는 뭐 삼촌들이 나오신 줄 알았어. 저도 모르게 네, 인사를 했는데 네. 어우 동갑이더라고. 네. 그럴 때 기분 어땠어 진심호 씨? 아 내가 네? 저 친구들하고 같은 나이잖아요. 그런데 네. 아, 친구들은 그렇게 좀 노안으로 좀 보여. 자연스럽게 사니까 안 꾸미고. 진심호 씨는 즐겁게 살잖아요. 네. 나선홍님 진심호님 케미가 굿입니다. 축구로 보면 선홍민과 케인, 이강인과 조규성 같아요. 굿입니다. 덕분에 이야. 즐겁습니다. 쭉 감사합니다. 가자고요. 진상 화상. 네. 가루지기도 포함시켜야지. 네. 가루지기. 자 축구 얘기 나온 김에 이제 내일 밤이죠? 네, 그렇죠. 금요일에서 통일로 넘어가는 네, 내일 이제 밤 12시 포르투갈전 예상 스코어. 이야 이거 진짜 2-1. 누가 이겨? 우리가 이깁니다. 누가 너? 이강인 또 조규성. 그 앞에서 다 읽으니까 그대로 따라하는 거예요. 제 예상에도 그래요. 제 예상. 나 선홍 부장. 저는 1-0으로 누가 너? 우리가 선홍민 선수가 는다. 아, 이번에 결정적으로. 선홍민. 아, 선홍민이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 아, 마스크만 좀 벗으면 내가. 진상은 그럼 2-1, 네. 화상은 1-0으로 전부 우리가 승리. 네. 우리가 이기는 걸 전제로 했을 때 우루과이가 누구를 이겨줘야 돼? 가나를 이겨야 돼. 가나를. 네. 가나를 이겨서 집에 가나로 가야 돼. 네. 자, 다음 주에 이대로 예상이 안 되면 책임지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 남자라는 이유로 남자들과 콤플렉스 가지고 여러분들과 사연 나눠봤습니다. 자, 두 분 수고하셨어요. 감사합니다. 유연상입니다. 너라서 들으시고요. 누가 최고다? 내가 최고다!